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에서는 약간 서로의 필터가 다른 게 씌워져 있어서 친정엄마랑은 막 불같이 싸우다가도 뭐 서로 상처받는 말 안 하겠어요. 굉장히 뾰족하게 하다가도 더 못됐게 하지 뭐. 며칠 있다 보면 뭐 밥 먹자 뭐 이렇게 되는데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시네도 불구하고 너무 좋다가 한 20걸음 뒷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대기가 다시 다가오는 그 착한 시어머니를 왜 어떤 아 근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막 모진 말을 하시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평소에 하시는 말들이 조금 이제 제가 걸릴 때가 있는 게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시댁을 너무 오랜만에 근데 아이가 이제 아빠를 더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아빠가 또 가끔 오니까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제가 하고 남편이 뒤에 아이랑 타는 게 이제 그림이 딱 예뻐요. 그래가지고 아름다워 대외적으로. 그래가지고 내가 운전할 테니까 올 때 너가 해라. 이제 도착했단 말이죠. 근데 저희 집 시댁은 반주 문화고 늘 냉장고에 술이 가득 차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저는 아예 저희 집은 술을 입에도 안 대는데 이렇게 너무 또 아들이 오랜만에 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산해진미를 꺼내시다가 막걸리를 딱 가져오시고 소주를 딱 아들 온다고 내가 냉동실에 딱 넣어놨지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이제 내가 운전해야 되는데 어머니 갈 때 운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또 지방 스케줄도 하고 이렇게 왔던 건데 운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친정 엄마 같으면은 뭐 막 이렇게 할 텐데 네가 조금만 더 고생해라 이러는 거야 거기에서 내가 이것이 피가 섞이지 않은 이유다 네, 여기서 나왔구나 싶어가지고. 힘들어 좀 고생해라 해. 그럼 저는 남편이 센스 있게 아 엄마 저 이제 운전해야지 여기가 또 스케줄을 써야 할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그러면 아들이 안 마시면 자기도 술 맛이 떨어져서 안 마시면 야 여기서 이제 기싸움이 벌어졌네 그럼 여기서 남편이 확실히 손을 그어야 돼 엄마 제 와이프는 노쇠하고 졸음도 많고 효도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스케줄 또 있고 해서 딱 끊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아들이 얘기하면 엄마 또 섭섭해. 그러니까 이 소년이 효자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. 난 또 계속 눈을 계속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했어.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? 따더라고. 아, 졌네. 따더라고. 희야. 이게 신혼 때라서 그랬어. 희야, 좀 자고 있어. 따더라고. 와, 저 너무 화가 나더라고. 그래서 결국은 제가 운전하면서 오는데 왜 그런 거를 조금 효를 좀 누르지를 못하냐. 그리고 왜 효를 결혼해서 지금 3년 차가 돼가는데 왜 효는 더 엄마를 가끔 본다는 이유로 더 깊어지며. 와, 그리고 사실은 또.